낯설석에 출연 중인 나는 솔로 14기 옥순. 현재 그녀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비추가 이 정도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. 글쓴이는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. 첫 번째, 여자들끼리 기싸움에 밝은데 모르는 척을 한다. 여자들끼리 기싸움하는 거나 긁는 말이나 다 알고 있다. 국이옥순이 연출이다 대본이다 식으로 넘기려 하니까 그 많은 문물 중에서 굳이 골라서 연출 대본 없다고 한죠. 손병호 게임도 일부러 국이옥순 매겼는데 모르는 척 벌써 다 접었네? 몰랐어 식으로 모르는 척을 한죠. 11기 옥순을 슬쩍 매기고 항상 남자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발 빼면서 모르는 척함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. 두 번째, 여자의 적은 여자, 감성을 이용했다. 이걸 주로 이용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. 나는 솔로 14기에서 특히 이용을 많이 했다. 막내가 힘들다, 언니들이 구박을 많이 한다 등 이렇게 여적여 구도를 만들어서 항상 당하는 불쌍한 착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. 세 번째, 과시? 인정욕이 있다. 11기 옥순이 선택 못 받아서 우울해할 때 자기 선택 많이 받은 거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. 그리고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걸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. 여자한테 남자랑 같이 있을 때랑 여자끼리만 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. 그리고 글쓴이는 9기 옥순, 14기 옥순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. 남자를 만나러 온 것 같지가 않고 둘이 기싸움하면서 인기녀 쟁탈전 자리 차지하기 하는 것 같다. 뭐 9기 옥순, 14기 옥순은 똑같다라는 결론. 현재 댓글 반응은 나 여자 9옥 너무나 싫어. 차라리 14옥순이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인. 사계에서 보인 모습들 누가 좋아하냐. 그걸 좋아하는 게 이상할 뿐. 둘 다 친구하기 싫고 9옥은 하루도 이야기하기 싫음. 저렇게 싸움 걸고 다니고 11옥한테 한 것처럼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어딨어. 여자도 마찬가지지. 나 같아도 짜증날 듯. 9옥 여자들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같은 여자가 보면 더 잘 알지. 저런 여자 옆에 있으면 이 욕만 당하고. 여잔데 싫어. 반박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